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 여러분들 흐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루에 한 두세 종목 정도 이슈가 됐던 종목들 위주로 그렇게 한번 차트의 흐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방송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전일 미국 상황부터 체크해 보자면요. 다우존스 1.84% 하락, 나스닥 0.13% 하락, 반도체 지수 0.31% 하락입니다. 자, 유로존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독일도 4.30%, 영국, 프랑스 다 3% 이상의 하락폭인데요.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일어나면서 유럽, 영국이 봉쇄조치 할 수도 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는 이미 봉쇄령이 내려졌다. 이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우려감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을 하락했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도 2% 넘는 하락하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0.13으로 좀 끌어당겼습니다만 상당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왜? 60일이 이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에 있는 여기 60일과 20일 인근에 여기가 다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거든요. 자, 그나마 다행으로 추가 하락한 부분으로 마무리하지 않았고 당겨서 끝났으니까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제 초강력 추세는 좀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일 이탈하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자, 240일에 지지권에서 반등 시도는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유수 은행들이 불법 자금 운용 의혹이 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은행주들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자, 그런 부분들 악재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좀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6시까지 우리나라 시간 6시까지 1시간 더 진행된 선물 시장에서는요, 나스닥 선물이 0.5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다우존스는 반등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개별 미국 종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먼저 한번 챙겨 보도록 하죠. 테슬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전기차 메이커죠. 50달러 하던 것이 지금 500달러까지 갔습니다. 자, 엄청난 상승이 왔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슈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액면 분할 이슈 있고요, 유상증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이지 않느냐.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326달러 정도의 저점과 500달러의 고점 사이에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요, 중요 라인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20일 라인 지금 420달러 인근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밑으로 좀 쳐져서 326달러 인근으로 밀리느냐에 상당한 중요한 지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요, 여기 20일 이탈하는 420달러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면 조금 축소하시고요, 그리고 320달러 인근에 와서 60일이 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양봉 시연한다면 팔았던 물량 다시 한 번 더 추가하는 그러한 박스권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326달러를 무너뜨리는 그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박스권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내일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따라가는 것은 조금의 부담감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 한꺼번에 큰 물량을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하고요. 전략을 제시하자면 올라간다면요, 세 번 정도 분할한다 생각하시고 1차 매수 가능해요. 그러나 503달러에 강한 저항이 일단 예상되기 때문에
503달러 인근 가서 밀린다 싶으면 또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조정 받으면 21선이 올라옵니다. 21선 인근에서 추가 매수 전략 첫 번째. 자,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좀 처지는데, 처진다 하더라도 21선에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다면 1차 매수 이에 2차 매수. 자, 그리고 등락을 거듭하다가 20일 계속 지지한다 싶으면 3차 매수 이렇게 가능한데 동일합니다. 500달러 여기를 잘 뛰어넘지 못하고 주춤주춤 거린다면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과동의입니다. 20일 인근이라든지 지지권에 와서는 다시 추가. 자, 그것은요, 이 주가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락 추세 전환 직전이라든지 추세가 무너졌다면 그러한 전략은 쓸수 없겠죠. 두 가지 전략, 상승 시의 전략, 그리고 밑으로 처질 때의 전략 제시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니콜라입니다. 자, 니콜라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미국의 수소 자동차 생산 업체. 자, 트레버 밀런이 창업자인데요. 사기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 때문에 사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 가까이 하락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한번 대놓고 봅시다. 최저는 29%까지 빠졌었네요. 자, 그래서 급등한 종목을요, 여기 한번 보시면, 53%도 갔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상한가가 없거든요. 자, 이런 꼭대기에서 따라잡으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자, 너무 강하게 올라간 종목은요, 조정받기가 십상이니까, 그런 부분들 반드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니콜라를 매매를 닥터K보고 해라고 한다면, 저는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우상향하고 있었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테슬라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상향이라는 것은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로 되어 있고 상승 중인 상황을 우상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닥터K는 우상향하는 종목에 20일 인근, 이격이 크지 않은 20일 인근에서 매수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왜 그런가면요, 20일에서 매수했다가도 밑에 처져도 지지권역인 60일이 한번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면 반등할 때 빠져나오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니콜라는 사지 않겠다 말씀드립니다. 왜? 일단 첫 번째, 우상향이 아닙니다. 우하향이죠. 고점이 자꾸 낮아지는 우하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세선을 꺼볼 수도 있죠. 올라가도 장이 있고요. 그장 때문에 강한 상승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악재도 겹쳤고, 니콜라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반등 시 매도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전 저점 28달러 권역이 무너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28달러가 무너지면 여기가 뭐로 바뀐다? 장의 역할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등 시도 놓다가도 27.45에서 일단 멈췄죠. 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반등 시 매도 의견. 저는 37달러 인근까지 가면 반등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청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미국 주식은 무서워요. 상한가, 한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반등 시, 37달러 인근 정도로 가면, 비중 축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한 번에 다 축소하시기 못하면, 여기 올라와서 밀린다 싶으면요, 일부 매도, 조금 더 밀린다 싶으면 또 매도. 그렇게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매도의 폭도 달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밀리면 어떻게 하면 된다? 크게 밀리면 매도의 폭도 더 커져야 되겠죠. 적당히 밀린다 싶으면 한 3분의 1, 조금 더 세게 밀린다 싶으면 3분의 2,
이렇게 크게 음봉으로 무너진다 싶으면요, 전략 매도 의견이 제 의견이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고요. 일단 테슬라 그리고 니콜라 정도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그럼 짚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시장 전일 큰 폭으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고점 인근까지 코스피 갔다가 흔들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52주 신고가 갱신 이후에 흔들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 미국이 크게 흔들리는 요인도 있고요. 매수를 기관이 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외국인은 최근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IT 전기전자, 자동차 이런 섹터에 좀 국한된 매수세다.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지. 나머지 자동차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 섹터에서는 크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에 비해 기관 계속 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가 열심히 사주고 있습니다만 누구의 무기나에서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선물에 달려 있습니다. 닥터 K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외국인이 만기일 이후에 조심하자 그랬는데요. 만기일 위에 포지션이 보시면 선물을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만기일이 여기 목요일이죠. 자, 여기까지는 어쨌든 미국이 흔들려도 붙들고 갈 것이다. 왜? 미국 선물이 외국인 선물이 상승적으로 베팅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물 만기일이 지났고 3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포지션 변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미리 예측했는데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주요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선물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확실하게 축소하시고요. 닥터K는 주식 전량 매도 이후에 인버스 투입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인버스를 투입했다가 다시 정리했다가 다시 투입, 다시 투입. 인버스 포인트는 거의 퍼펙트 하거든요. 자, 주식도 여기 잠깐 한번 보자면요. 전일의 상황을 한번 보자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도주 섹터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일 보시면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섹터 정도 말고는 거의 약세 흐름입니다. 그죠? 셀트리온 삼행제 전일 장 초반에 매도 의견 드렸는데요. 잘 들었다면 여러분들 추가 하락 안 맞았을 테고요. 자, 5G라든지 핀테크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 그린 뉴딜 수소차 반도체 소부장 할거 없이 큰 폭의 차익 실현 물량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 발짝 발을 빼서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된 투자 행태다. 이 코스닥 보십시오. 빠진다 싶으니까 싸게 사겠다고 들어오는데요. 큰 폭의 하락, 추가 하락 나올 수도 있다. 코스닥이 20일이 무너지고 있고, 20일이 무너지고 있고, 미국 시장이 60일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겁 없이 달라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닥터K가 가수 출신인데요. 겁 없던 녀석이었어! 뭐 이런, 예전에 진우션의 노래도 있는데요. 겁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시장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시장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동학개미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일조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누구의 무기나에서? 외국인의 무기나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요. 외국인이 선물로 밑으로 때려야 되겠다 싶으면요. 우리나라 시장은 무너집니다. 당분간은, 시장 관망하면서 한 템포 쉬어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 미국, 주식도 한번 챙겨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닥터K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좀 눌러주시고요. 아침 8시 50분에 생방송 진행하니까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